힐링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11일 월요일입니다. 현재 아침 오전 9시 20분입니다. 오늘 주식시장 정말 무섭게 날아갑니다. 오후 3시 반에 장을 마감해봐야 당연히 정확히 알수 있겠지만, 시작하자마자 개인 매수세가 엄청납니다. 예상 외입니다. 아마 역사상 기록으로 매수를 할것 같은 예상이 듭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오늘은 우선주가 보통주를 넘어섭니다. 우선주가 지금 6% 오르고 있어요. 아침 9시, 이제 20분 지났는데 삼성전자 3.6% 올랐어요. 92,000원. 드디어 9만전자 넘었습니다. 8만전자 단숨에 넘더니 88,800원에서 월요일날 되자마자 단숨에 9만전자 넘어갔습니다. 또한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 마감 후에 나스닥 많이 올랐죠? 오랜만에 코덱스 미국 팡 플러스 2%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25,795원, 25,800원 됩니다. 곧 26,000원 올라갈 것 같습니다. 현대차 10% 이상 오르고 있어요. 대단합니다. 또한 2차전지 많은 분들 함께하고 계시죠? 2%대, 3%대 매일매일 기록 경신을 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LG화학. 드디어 100만원을 넘어섰습니다. 주가가. LG생활건강은 100만원 넘은 지 오래됐죠? LG화학 드디어 100만원 넘어갑니다. S&P 500도 오랜만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나스닥 1%대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개인 매수세가 생각 외로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공매도에 대해서 새벽 1시에 올려드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많은 분들이 보시고 또 안심을 하고 계시더군요. 일단 저의 의견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추가적인 설명을 드립니다. 저도 공매도 반대합니다. 공매도 찬성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과연 개인이 공매도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말 있어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 축구 경기를 하는데 평평한 데서 해야죠. 우리는 아래쪽에 있고 기관과 외국인은 위에 있어요. 그 위에서 밑으로 뛰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당연하죠. 그거를 똑바로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어줬으면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아무리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어준다 해도 개인은 역부족이에요. 지금 현재 정보력, 기술력, 주식에 대한 또이 자금력 비교가 안 됩니다. 아무리 똑같은 조건으로 뛰게 해준다 그래도 개인이 따라잡질 못해요. 그러니 개인한테 유리하게 해주려면 공매도 자체를 막아야만 됩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보면 공매도 자체를 선진국들이 어디서 막아요? 막질 못하거든요. 만약에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막아버려 보세요. 외국인 투자자 이탈납니다. 그러한 부작용이 또 생겨요. 주식시장에서는 외국인이 필수예요.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 비중이 기관과 외국인 어디가 더 많을 것 같습니까? 외국인이 훨씬 많아요. 100%죠? 100% 중에 외국인이 평균 70%. 나머지 30% 중에 기관이 29%, 개인이 1%예요. 개인은 미미하죠? 그러니 아무리 평평하게 만들어준다 해도 실력이 모자라요. 기술, 정보, 특히 자금력. 이 사람들은 뭐 수천억씩 조 단위로 움직이는 사람들을 개인이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그러니 아예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러나 우리나라만 그렇게 없애버리면, 외국인 다 나가버리면, 다 나가진 않겠지만 많은 자금이 이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공매도는 분명히 개인에게는 불리한 제도입니다. 그렇다고 개인, 외국인, 기관에게 동등하게 제도를 고쳐주면 가능할 것 같습니까? 그것 또한 개인이 쉽지가 않아요. 외국인이 매년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주식시장에서 수십조 원씩 빼갑니다. 수익을 올리고 있어요. 그거 어디서 빼갑니까? 거의 다 개인 돈입니다.
우리 개인들이 얼마나 가까워요.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보겠다고 주식시장에 들어왔는데 그 아까운 돈을 외국인한테 다 털려버립니다. 그런데 털리는 이유가 장기 투자해서 털립니까? 단타를 쳐서 털립니까? 누가 더 많이 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사고팔고하는 단타를 치기 때문에 많이 털리죠. 또 장기 투자라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그 종목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현재 우리 실링 가족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이러한 우량 종목들, 이러한 종목들은 털리는 종목들이 아닙니다. 또 우리와 같이 투자하는 방법은 절대 털리질 않고 오히려 이기는 방법입니다. 홍콩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합니다. 일부 종목에 한해서 허락을 해주고 있어요. 공매도 기능 종목을 시가총액 기준으로 지정해요. 홍콩시 공매도는 그런 허용 방안도 금융당국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콩은 시가총액 30억 홍콩 달러, 약 우리 돈으로 4,425억 이상이면 또 하나 6개월 회전율이라는 것은 주식 보유자가 바뀌는 비율이죠. 그게 60% 이상 종목에만 공매도를 허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로 기준을 하면 시가총액이 4,425억이잖아요. 그러면 코스피 기준으로 343위. 어떤 회사들인가 하면 대성홀딩스, 그 이하는 SK증권, 쌍용차, 스카이라이프, 남해화학, 동성제약, 이수화학 이러한 회사들이에요. 이름 들어보시면 대강 알죠? 이러한 회사들도 다큰 회사들이죠. 그런데 시가총액으로 하면 1조도 안 돼요. 5천조도 안 됩니다. 코스피의 340, 350위에 해당하는. 그러니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회사들도 큰 회사들이고 비전이 있지만 이렇게 수백 등 되는 회사에 굳이 1등, 2등이 있는데 왜 그런데 돈을 묻느냐? 왜 그런데 장기 투자를 하느냐?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홍콩처럼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또 세계적으로 홍콩만 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 또 그것을 또 따라갈 수도 없는 문제예요. 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찬성한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얼마 전에도 보면 10억 대주주에서 3억 대주주로 내린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어요. 염려를 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10억이죠? 양도세도 2천만 원만 공제로 하기로 했다가 5천만 원 공제로 다시 또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자본 증시라는 이 시장에서 앞으로 또 어떤 이슈가 새로이 나올지, 어떠한 세금 제도가 나올지 그것은 또 모르죠. 이것뿐만 아니라 인생살이에서 말씀드렸죠. 항상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내가 문제를 풀어 나갈 때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자꾸 좌절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극단적으로 생각하고 안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게 되면 일이 꼬이고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저는 꼭 주식에서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인생사를 말씀드립니다. 저는 말씀드렸죠? 돈이 하나도 없던 사람이에요. 지금은 마음대로 쓰고 삽니다. 어디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다닙니다. 지금 경치 좋은 바닷가에서 생활하고 있어요. 한동안 집에 안 올라갑니다. 또 여기서 생활하다가 또 다른 지역 가고 싶으면 다른 지역 가서 또살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 뭡니까? 경제적 자유입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부풀지 않습니까? 경제적 자유. 돈에서부터 해방입니다. 또 하나, 우리의 미래 안락한 노후 생활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너도 나도 열심히 뛰고 있는 겁니다. 또 오늘 사도 돼요? 88,800원. 너무 비싸지 않아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바라만 보고 있던 사람들. 또 주가가 떨어지길 바래요. 주식 투자는 먼저 심사숙고 해보세요. 신중하게 생각하고 난 다음에 결정하셨어요? 과감해야 됩니다. 추진력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저돌적이고 용기와 배짱이 있어야 됩니다. 인생살이에서는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저는 간밤에 잠자기 전에 가만히 골똘히 생각합니다. 그래? 좋았어. 결정했어.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어. 다음날부터 실행에 옮깁니다. 그랬다가 제 생각이 잘못됐어요. 틀렸어요. 그래? 툴툴 털고 다시 일어나서 또 생각을 하고 계획을 잡아서 또 행동합니다. 그러면요, 돼요. 저의 경험담입니다. 막연히 생각만 합니다. 뭐든지. 이거 될까? 이렇게 한번 해볼까? 그러다가 세월 갑니다. 생각했죠? 결정했죠? 달라붙으세요. 행동으로 옮기세요. 그것이 꼭 주식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살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을 꾸리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뭐든지 앞으로 할 일이 생기면은 심사숙고하고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결정됐죠? 추진력이 중요합니다. 저는 평생을 그렇게 해왔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정하세요. 어떤 일이든지. 결정하셨어요? 행동하세요. 결과가 분명히 나옵니다.